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랜디드, 이제 저번 시간에 튜토리얼 완성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불시차, 무작위, 무역 전초기지, 신규 군사 전초기지, 모험가 과학자 군인으로 구성된 팀이 심각하게 감염된 행성으로 보내져 성강통신이 가능한 행성통신중개소를 건설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임무, 엔서블 통신중개소 499호 건설. 이거는 이거 하는 게 낫겠네요. 우선은 불시착으로 진행을 하고요. 지역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네요. 라자텀, 온대산악지대, 뭐 소부려 하면 될 것 같고, 달도, 난이도인가 본가? 난이도는 여기 있는데, 보통이고요. 레이저 총 두 개고, 여러분, 시험으로 가겠습니다. 초반, 그거니까, 이거 무모함 보세요. 몇 명 죽고 시작하겠는데? 어쨌든 시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시드. 시드는 스페이스 샐러드 어쨌든 간에 이거 있고,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볼까요? 강해. 능력치가 다 있어요. 다 뺄까? 4명이 가능하니까 요리, 제작, 농사. 야, 너 그냥 멀티플레이어인데? 선택한 대원 중 가장 높은 스킬을 표시합니다. 멀티플레이어인데? 뛰어난 습득력, 스킬을 2배 더 빨리 배움. 오락 중독자, 2배 더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하며. 에드먼의 아버지. 침착함, 동정심. 얘 좋다. 이동 속도가 느리지만은 라라 아네트의 딸, 근면함. 오, 식물 및, 얘 좋다. 농사. 농사 쪽으로 한 명 하면 좋겠다. 원거리 무기로 두 개 더 빠르게 설 사격함. 가끔 다른 사람을 위협하여 불안감을 조성함. 평화주의자, 싸우거나 사냥하지 않음. 연구가 지능인가 보구나. 대식가, 얘네들은 안 좋아요. 전투에 능한 애가 한 명 있으면 좋은데. 좋다. 와, 좋다. 얘 무조건 해야 됐다. 전투 건설 치료가 있잖아요. 지능도 높고 나쁜 버프도 없고, 그쵸? 좋은 것만 있으니까 우선 얘 놓고, 그리고 농사로서 얘 한 명 넣고, 치료도 가능하니까 좋고, 농사 제작 요리를 얘가 하면 되고, 우선은 두 명은 됐고, 요리 흥미 있음, 영구적인 행복도 증가. 아무리 간단한 요리라도 황산적인 맛에 요리가 됨. 연구자 한 명 있으면 됐다. 얘 이제 농사 짓고, 얘가 요리에 좀 더 좋은 애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관심, 제작도 한 명 있으면 되는데. 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런 애 좋죠? 행복도 증가. 우선 얘도 한 명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에 뛰어난 애. 디버프 있으면 안 돼요. 디버프 있으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마키, 탐험 중에 정신붕괴 또는 황홀경을 경험해서. 괜찮다. 침착함, 사냥 제작에 좋은데. 우선 나라스 찜해놓고요.
제작이 능한 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제작 손놀림 효율 50% 증가. 얘도 괜찮다. 전투는 근데 지금 둘이 하면 되고 이런 것들 봐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전투 엔지니어 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면 안 돼. 100% 체력 소라 전투 제작 흥미 있음. 전투를 할 수 있는 애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아, 크리스타 예쁜데? 예쁜데? 그냥 무토끼 타 여자밖에 없지. 근데 왜? 하다 보니까 여자밖에 없네? 여자에 대한 능력치가 너무 좋은데? 그쵸? 전체적으로 남자 능력치가 떨어져요. 뒤지기 작업 및 타움 중에 고철을 두 배 더 찾음. 와우. 살해 시 또는 행복 죽음을 목격할 때 행복도 증가. 살해 충동 캔 해야 되겠다. 전투 한 명 있어야 돼. 전투 그래도 얘네 둘이 전투 업무 하면 되겠네요. 엠버 캔 요리 농사 제작 흥미는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와, 이거 설정하는데도 오래 걸린다. 빠밤. 정신붕괴 라라. 우는 중. 얘를 여러분 중 게임 중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 힌트와 이와 같은 힌트가 표시됩니다. 힌트는 옵션 메뉴 게임 플레이 섹션에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정신붕괴라라. 정신붕괴는 생존자 행동도가 너무 낮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발생합니다. 정신붕괴가 발생한 동안 생존자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며 폭식을 하거나 방에 숨거나. 아, 다른 생존자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 생존자를 잠재워 정신문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갈래. 그렇지. 갈래. 그 다음에 우리 능력치가 그쵸. 얘가 이제 뒤지게 하면 되겠죠. 뒤짐. 누구 죽었냐? 뒤짐. 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피소도 뭔가 또 떨어지고 하죠? 광물 우선은 문제는 여기로 해야 되겠다. 지금으로서는 여기다 해야 되겠죠? 우선 여기다가 보철이 30개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하고 잠잘 곳 네 군데를 해야 되니까 대피소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잠잘 곳 잠잘 곳 잠깐만 맨땅 잠깐만 직물이 아직 없죠? 맨땅에 따야 되겠다. 우선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우선 네 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야 해 뭐야? 야! 야!
내가 잠재우라고 했지 기절시키라고 했냐? 야. 와, 나 이렇게 재우는구나. 아, 뒤지게. 야. 잠깐만. 미치겠다. 나, 와. 와, 나, 와, 나, 와. 와, 겁내 웃기네. 와, 잠깐만.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나. 아, 재밌다. 이제? 오케이, 잠깐만요. 대표선 하나 더 만들고. 아, 나 왜 생각할수록 재밌지? 뒤지게 패네, 잠깐만. 아, 나 터졌다. 아, 나 잠깐만. 여러분, 죄송해요. 아, 터졌다. 뒤지는 중 됐고, 그 다음에 구급 상자 있고요. 이제 먹거리. 야, 모닥불 어떻게? 아, 맞다. 이제 이런 거 해야죠. 여기서 절단하고 이런 거. 잠깐만, 우리 반짝이는 거 있어. 반짝버섯. 반짝버섯 어딨니? 큐브 식물. 오, 야, 반짝 식물. 야, 우리 반짝버섯 없구나. 야, 우리는 반짝버섯이 필요한데요. 반짝버섯이 없어요. 아, 큰일 났다. 칼날풀. 귀한 관목. 앞장머리 동물 사냥. 아, 없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관찰 좀 해봐. 그 다음에 절단하고. 라라 깼다. 아, 나 환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정 같은 거 줘야 되겠죠? 수면은, 수면에 집중하신, 이게 지금 모든 활동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건가, 아니면 이제 수면을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휴식, 그리고 뭐 자유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이 15시 여기죠?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휴식, 그 다음에 자고. 잠자는 시간이 이 정도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해보죠. 해보고 그 다음에 활동. 활동도 건설이 3명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요리사가 나라였던가? 농사죠? 라라가 농사. 농사 심기, 라라. 빼. 라라를 놓고, 채취도 얘가 먼저 하는 걸로 하고, 요리는, 요리는 에밀리 해야겠죠? 에밀리 요리. 아, 있구나. 뜨는구나.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주시면 되고, 얘가 요리하면 안 돼요. 빼고 요리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까? 야 엠버, 야 네가 뒤지게 하면 안 돼. 야 캔 어딨냐? 캔 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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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기를 먼저. 너 하지마 나와. 야 선발 일로와. 선발해제. 그렇지 다른 거에 다른 거. 캔 너 지금 그거 에이 야 캔 일로와. 그리고 활동을 관찰. 관찰이 지능이 높은 애 가야 되겠죠? 엠버 보고 가장 먼저 관찰을 하라고 해요. 우선은 그럼 이제 각자에 맞춰서 하겠죠? 그 다음에 캠프 오닥불 하나 만들고. 라라 너희 멘붕 왔던 애잖아. 그리고 가구 탁자가 아, 대형 탁자였구나. 지금 나무가 나무 하나 더 절단하고 관목도 절단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해야 되겠죠? 요리 까지. 지금 비상식량이 78개 있죠? 요를 해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개까지 4개까지 재고가 4개까지 계속 요리를 할 거죠. 관찰 끝났니? 관찰 수준 39%. 이게 먹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수면의 방해받음. 됐죠? 시간이 이 시간에 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뒤지기 진행 10분의 2 파울경. 야 왜 그래 왜 그래. 야 상태 왜 이래. 수면 방해받음이라는 게 있구나. 먹고 라라와 함께 우리의 안전에. 휴식 시간 갖고 얘네들이 상태를 볼까요? 좀 휴식. 편안함 휴식 찾았죠. 휴식을 취하고 있고 휴식을 취하려면은 샌드백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가 그리고 이제 과학 나무가 있어야 되죠? 잘 사람은 자고 할 사람은 하고 캔 뒤지고 있고 요리하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죠? 이게 아니라 저장 수납. 이걸 놓을까? 가자 첫 캠프.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빨리 캠프를 꾸렸습니다. 우리는 흙바닥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어두운 곳 불확실한 방을 밟기 위해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남았던 사실이죠. 이건 우리에게 기념할 가치가 있는 업적일 겁니다. 우락불 주위에 모여 오늘 밤 일곱 살아남은 것을 축하합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축하합시다. 캔 뒤지는 중. 야. 절단. 에. 에밀리. 너도 막 가서 빨리 일해. 오, 이렇게 어 직접 어? 나도 얘가서 이래 이거. 관찰은 지금 하고 있겠죠? 1순위니까 오케이. 여기다 복원하면 되잖아. 왜 저장 공간 부족이라고 나오지? 새 의복 합성 헬멧. 헵타고니아. 헵타고니아가 뭐야? 오, 달콤한 시럽. 헵타고니아 재배. 오, 이 이상한 식물은 이 세계에서 자생하는 희귀한 식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특한 모양 때문에 헵타고니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헵타고니아는 달콤한 시럽을 생산하는데 이 시럽을 수확하여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 것 같아서 날 것으로 마시라고 해도 거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게 있네요. 이제 우리는 농사 좀 지어야 되겠죠? 자, 농사, 식물, 헵타고니아. 마이너스 25%. 자갈밭에서 크는구나. 우리 헵타고니아는 젠장알. 여기서 키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키우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라라가 우리 누구였지? 라라였나? 라라가 이제 야 에멜린 왜 네가 심냐? 라란데 활동 심기. 그래. 어차피 여기 지금 계속 뒤지기를 캔이 먼저 하고 있고요. 이제 뒤지기 멈춰. 아니 마저 뒤지기 다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많죠? 아 여기 잘못 지었다 이거. 아 이거 잘못 지었다. 저장. 아, 잘못 지웠는데. 아, 계속 뒤져. 야, 계속 뒤져. 계속 뒤지기. 우선 다 뒤져. 그 다음에, 일 없는 두 명이 지금 일이 없어요. 라라, 엠버. 아무나 캐. 라라, 엠버. 캐.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해주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명령. 결단. 탁 해놓으면은 명령. 절단 해놓고 절단 하면은 이제 16시니까 놀겠죠? 보세요. 나라는 일을 안 하면은 안 시키면 안 해요. 저것이 강제로 이래.
아이들이 정신이 나갔나.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작업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나무로 해서 작업대 만들고, 과학 연구 데스크, 취소, 과학 연구 데스크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곡물주, 곡물 이거 헵타니아는 없잖아. 아 이게 없어요. 이거 오박 같은 심. 야, 아 비쌌네. 아 이거 관찰. 아 이게 있었네. 뒤지기 완료. 7번 했죠? 활동 관찰 엠버가 있고, 일정이 21시부 해요. 21시니까 생존을 축하하는 중. 야 생일 생존 축하하는 중. 축하해. 같이 해야지. 그래 예 yeah! 생존 축하하는 중. 야 이거 다 사라져봐. 이야 스크린 하나 찍고, 나도 생존 축하하는 중.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후 우후 오예 댄스 추고. 사소한 말다툼으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행복도 좋죠? 나라도 행복도가 좋아졌어요. 아 처음에 진짜 웃겼어. 진짜 이제 집도 하나씩 따로따로 우선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쵸? 하나하나 얘네들이 서로 간에 그 잠자리를 수면 방해를 받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쵸? 휴식, 편안함. 편안함 올라가고 있죠? 80% 올라간 양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이 재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루의 생활량에 비해서 이 휴식이 가득 찬다면은 지금 3시간이죠? 6시까지 잠을 재우기 때문에 보통 4시면은 얘네들이 다 차죠. 그러면은 이제 관리를 하나 더 빼요.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되겠죠. 한 이 정도만 해도 일정 하루 일과 다 마친 다음에 휴식을 이 정도만 잠만 이 정도 잔다 하더라도 다 회복이 되죠. 그쵸? 100 됐어요. 평균 성장 5%. 지금 먹거리가 얼마 없어요. 잠깐만, 먹는 거를 나름식 간편음식이 뭐고 기타가 볼까요? 나름식은 못 먹게 체킹을 해주면은 되려나? 이 그룹에 맞는 자원을 아직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동 저장 일이 없어. 일이 없는 애들은 진짜. 야 이거 채취해봐.
봐라, 얘는 진짜 일 아무것도 안 한다, 얘는. 그럼 도대체 안에 뭐냐? 얘는 도대체 무슨 용자지? 됐어, 이제 날라. 나르는 건 열심히 하겠죠? 아, 잠깐만. 이거에 지금 안 돼 있나 보구나, 라라. 라라. 사냥, 채취, 절단. 절단이 안 됐었어요. 사냥은 할 필요 없고, 채취할 필요 없고, 절단. 얘도 절단이랑 채취 같은 것은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야, 채취는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야? 하면 좋아요. 야, 너 이제 와서 일해. 와서 일해. 너 또 죽을 뻔 봤다, 너. 지금 캔은 열심히 뒤지게 하고 있고, 총도 두 개 얻었기 때문에, 지금 총을 한 명에, 두 명에 줘야 되겠죠? 얘한테 총 주고, 그 다음에 얘였나? 얘죠? 얘한테 총을 쥐어주고요. 총 장비해? 그치? 오케이. 뒤지기 완료. 흠뻑 젖음. 얘가 정신 나간 것 같아. 아, 일단 좀 해봐.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어. 일 해야 되겠죠? 알아, 얘가 진짜 일 안 하는데? 왜요? 잠깐, 호박 어딨어? 달콤한 시럽. 나름식으로 구식사로 충분. 달콤한 시럽. 이거, 잠깐만. 나름식을 벗겨도 되겠다, 이거는. 그쵸? 나름식이 따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근데 조리된 음식이 안 뜨는다는 게. 뜨네? 뜨네? 비싼 식량 못 먹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몰랐네요. 세부적으로 된다는 것을. 자, 됐고. 버터멜론. 버터멜론. 나 버터멜론 사라졌잖아. 다 채취했는데. 절단. 아! 내가 지금 절단 내렸구나. 아. 채취를 한 게 아니라 절단 내렸구나, 내가. 바보네. 75%. 75%로 만족해야 되나? 아, 100% 있긴 한데. 여기다 하면 되겠네, 여기. 여기다 해가지고. 아, 실수했어, 실수했어. 실수했어요. 나라가 심는 중. 어떤 줄이지, 심냐?
오준이 라라 일하네. 이제 연구. 이제 연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제작. 음식물 찌꺼기를. 아니야. 왜? 아니야. 여기서 연구. 먼저 퓨레침. 동물 길들이기, 우주선 해체. 아, 이런 것도 해야 되겠구나. 와, 재료는 우선 많이 있긴 한데. 목재 요새. 우선은 비상식량. 많은 음식 방부제가 든 약간의 포장된 음식에 열치를 가하면 어떤 오래된 음식에도 맛있는 새삼을 줄 수 있습니다. 비상식량. 절임. 야채 절임. 야채가 지금 없는데? 금속 재련소. 금속도 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캐는 법을 모르고요. 무기 제작부 타자. 재단. 목재 재단 작업대. 우주선 유니폼이 해지면서 우리가 직접 구조한 셔츠, 재킷, 바지, 부츠, 모자 패턴을 스케치합니다. 재단도 하고 다 하죠. 심었고요. 이제 일 없는 애 다 회수했고. 뒤지기. 야, 캔 가서 뒤져. 그리고 이제 집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캠프, 무덤, 농사, 목장, 사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사냥을 못하고 있죠? 바보. 침대. 직물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 요리용 스톱,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막대기를, 오. 시끄럽다는 표시가 있어. 이렇게 가까이다 지으면 애들이 시끄럽다고요. 약간 좀 멀리 있다 짓고. 걱정을 조롱함. 현지 포식자에 대한 에멜린의 걱정을 조롱함. 얘네들 싸우겠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절단이죠? 절단이니까 절단을 해오렴 하면은 절단을 해오렴 하면은 절단을 해오겠죠. 좋아요. 이거 할 필요 없어. 하지마. 얘는 22시가 됐네요. 야, 먹거리 없어? 있잖아. 나름식도 있고 멜론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야채 스프 하면 되지. 야채 스프. 야채 스프. 10개당 이렇게 되니까 12개. 이것도 까지. 까지를 해놓으면 되고. 한 개 도달했고, 이거 더 이상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버터멜론으로, 버터멜론과 야채로. 버터멜론과 야채, 그쵸? 포항 그룹이 들어가니까 야채, 버터멜론이 지금 들어간 거죠. 이렇게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제 앞으로 계속 쭉쭉쭉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대형 이거 해야 돼. 우주선 해체. 그쵸? 막 보시면은
연구 그거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